제가 이제 다른 감독님들이 좀 약간 이상한 운동 선수 출신이 약간 다른 아이인 것 같다, 너는. 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선수 쉬실 때도 있고.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저기 관상용 새우를 해요. 집에는 더 많거든요. 어항이. 뭐 이렇게 세자 수조 뭐 아홉 개씩 있어요. 그게 저기 새우가 한 마리 100만원씩도 고가의 새우들도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피규어나 프라모델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. 그걸 이제 또 장식해 놓기도 하고. 딱 우리 질이 좀. 예.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. 그런 걸 하다가 보니까요, 약간 연연하지 않는, 뭐, 나쁘게 얘기하면 야구에만 열정 쏜, 막 여기에만 연연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. 그 다음에 뭐 여행도 굉장히 저는 많이 하고요. 여행가서 저번 시합 때 얘한테 왜 이거를 너무 그렇게 과하게 뭐라고 그랬지? 돌아서 보니까 그 게임 아무것도 아닌데, 내가 왜 걔한테 그렇게 뭐라고 그랬을까? 뭐 이런. 생각을 하고 또 돌아와서 신나게 애들하고 즐길 수 있고.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즐겨라 해놓고, 정작 감독님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직업이지 않습니까? 본인이 못 즐기죠, 이제.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, 아이들한테는 진정 즐기라고 해놓고, 나부터서 즐거워져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애들도 그걸 따라 가는 것 같고, 에너지도 받는 것 같고, 저도 그냥 지치고 힘들잖아요. 그냥 저는 그냥 여행 가버리고 쉬어버려요. 그런 것도 있고요. 뭐 예를 들어서, 저 같은 경우는 배팅 연습할 때 테니스도 치고 들어요. 테니스 공을 애들이 워낙 자리 잡아가지고 재밌으니까. 그러면 테니스 치다 보면 약간 인아웃이 잘 돼 있고요. 면나기가 잘 돼 있고. 이미 이 자체가 면이잖아요. 방망이 둥글다 보니까. 면이니까 이렇게 나와버린다든가 엎어버리면 안 맞거든요. 근데 물론 테니스는 이런 식으로 탔구나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만, 그냥 나와서 면 해봐라. 꺾는 애들, 뭐 퍼져나온 애들.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제자리에서 타자 치듯이 하는데 뛰어오게 돼요. 나는 온바운드 던져주면 저기서 막 뛰어오다가 온바운드가 탁 튀면 더 튈 때도 있고 덜 튈 때도 있잖아요. 팔로만 나오면 무조건 안 맞거든요. 허리가 나오면서 면을 만들어서 탁 해서 다시 보내고, 이리 뛰어왔으면 다시 반대로 뛰어와서 좌타로 때리는 거죠. 그러다 보면 그냥 그 놀이 속에서 배팅 칠 때 또 왜 이렇게 뒤에서 방망이를 감아버리느냐. 너무 많이 이렇게 끌고 나와서 시켜서 구질이 페이드가 된다. 또 이게 하다 보면요, 테니스 하다 보면은 배팅 칠 때 또 자연스럽게 얘한테 잔소리 안 하게 돼요. 너는 왜 이렇게 방망이를 엎어?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게 돼 있는 거죠. 그냥 자연적으로, 그러니까 약간 얘들 좋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항상 생각도 하지만, 이렇게도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요. 제가 편하려면 여러 가지를 시켜야지. 해. 뭐 아까 말했던 기본기, 뭐 타격 가리킬 때 덜 피곤하다. 보면 어린 나이일수록 잘 안 되니까 짜증이 나게 돼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놀이나 뭐 다른 걸 하다 보면 잘 돼요. 좌우 밸런스가 맞아야지 저렇게. 정말 힘들어. 맨 땅에서 하는 거. 저기 손가락 아프잖아. 나도. 그 다음에 반대로. 다리 올렸을 때 또 이게 위치가 틀리거든. 와. 됐어? 내가 좀 쉽게 설명할 때 그런 부모님들, 저희 부모님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저는 가장 쉽게 얘기를 바로 얘기하는 거야. 어머님 지금 여기 시아바로 경주 버스 이동 오셨는데 4시간 왔지 않습니까? 어머니 지금 피곤하세요? 안 피곤하세요? 저 피곤한데요. 거기에 자기의 초점을 맞춰보라고. 저도 그렇죠. 감독인데 코치들이 와서 오늘 야간 운동 몇 시에 할까요? 야, 무슨 야간 운동이야? 너 지금 피곤해? 안 피곤해? 버스 타고 와서 피곤한데. 그럼 아이들도 피곤하다. 피곤하지만 선수니까 내일 시합이 있으니까 연습해야 된다고. 뭐 이런 얘기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죠. 왜냐면 내가 피곤하면 애들도 피곤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약간 또 여기서 이기적인 게 나오는데요. 제가 피곤하면 타인이 애들도 피곤할 거니까, 피곤한데 무슨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내일 저기 뭐 기량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아이들을 위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, 자기를 생각하다 보면 그 자기하고 생각한 거를 애들하고 막 연결만 시키면 되거든요. 내일 결승전이지만 너무 이 압박감이 시달리고, 내일 피차를 누가 던져야 되고 내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? 긴장돼요. 근데 나가서 연습해야 되는데
애들 스윙 보고 하면 막 좀 그럴 것 같아요. 애들이 막 단점 보이고, 얘는 내일 번트도 해야지 머리 아플 것 같아요. 야, 그냥 나가서 우리가 안 합치면서 구경하고 오자.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아이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쉽잖아요. 저는 그냥 저 선수 할 때도 이해가 좀 안 되죠. 네,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많았고요. 의문은 항상 있어요. 네, 감독님 코치님들은 저한테 크게 혼은 내진 않았어요. 다 감독님 코치님들이 잘해줬죠. 잘해주는데 선배들이랑 같은 형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. 저는 많이 맞고. 좀 쟤는 좀 특이한, 예, 좀 고문관일 수도 있고요.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. 대학교 때도 병원에서 실려왔어요. 27대 맞고 병원에 실려갔고요.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았는데, 지도자를 하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. 근데 지도자를 하면 넌 잘하겠다라는 말을 또 들었었어요. 그래서 우연치 않게 지도자를 하면서 나는 내가 이렇게 안 해야지라는 생각이 잘 기억이 나죠. 때 기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나는 거죠.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지? 이런 생각. 그 다음에 어제도 저희가 추석 연휴를 5일 쉬다가 어제 첫날 운동하는데 한 아이가 굉장히 이게 자주 반복됐는데 쉬었다 나면 운동하기 싫지 않습니까? 야구를 안 한다고 어머님이 오셔서 차에서 안 내린다. 울고 불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. 알았어요.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. 그래서 가서 이 방에 데려와서 얘기를 했죠.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애인데 그 애도 지금 팔꿈치 수술을 하고 야구를 안 한다고 하고 있다고 중학교 감독님이 전화 오셨어요. 근데 오늘 통화를 하는데 제가 그 얘네들을 잘못 교육을 시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중학교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겨내야 돼. 쉬었다 나오면 힘들지. 그래도 야구를 하려면 이겨내야 돼.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해.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. 어제 그 애들도 나는 너처럼 똑같이 나 6교시 끝나면 심장 벌렁벌렁하고 뽕고 받아가지고 좀 이따 나와서 코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? 쉬었다 나오면 넌 니 힘들어서 숨 허덕거리는데 10바퀴 뛰라고 하면 10바퀴 다 못 뛸 건데 어떡하지? 너무 무서운 거예요. 나도 그랬다. 그러다 이겨내라고 안 해. 감독님한테 그런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으면 나하고 약속 있지 않냐. 엄마가 아빠한테 먼저 말하는 것보다도 감독님 저 이러는데 너무 무서운데요. 말을 해도 되지 않냐. 말을 앞으로 해주라. 그리고 너는 지금 야구를 안 하고 싶어도 안 하면 돼. 하지만 감독님하고 일단 얘도 훈련하는데 같이 나와서 파라솔에 앉아서 좀 구경을 하자. 나 심심하다. 지금 얘도 워밍업 시간이 저희 되게 길어요. 근데 이제 코치 막 데리고 하니까 나도 막 옆에 가는데 오늘 감독님 옆에 앉았으니까 나랑 좀 같이 말똥마고 놀자 나갔어요. 이따가 네가 재미없으면 집에 가라고 그랬거든요. 놀다가 애들이 막 놀고 배팅 치는데요. 이거 막 하고 싶은 것 같은 거예요. 야 배팅 치는데 야 왜 저거 저 애 왜 이렇게 안 되냐. 너 치면 잘하잖아.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얘가 잡아당겼다 바깥쪽인데 좀 기다려야 되는데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야 너 가서 치고 싶으면 쳐. 그랬더니 하려다가 자기가 야구 안 한다 그랬잖아요. 그 나가기 싫은 거예요 갑자기. 그랬다가 괜찮으니까 하고 싶으면 했더니 5분 있다 가서 쳤어요. 그랬더니 어제 하루 종일 운동 다 했거든요. 내일 나올 거야. 내일 안 나오지? 그랬더니 내일 나온대요.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레 적응하게 되게끔 만들어지. 제가 막 이겨내야 돼. 너 할 수 있어. 뭐 이런 거 안 하거든요. 근데 중학교 가서 걔가 그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애들이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. 형 죄송해요. 형님, 중학교 감독님 선배님. 형 죄송해요. 그런데 한번 형도 내가 가르쳤던 그 틀이 있으니까 애들이 또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제 방법 한번 써보실래요?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그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. 무슨 애가 무슨 감독이 무슨 저렇게 이해를 못하는 감독님인데 이 많죠.